한국 축구의 문제점 뭐가 있을지 오늘 김인지 강사 한번 같이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겠죠. 물음표하고 아니 시발 왜 우리가 잘못이냐.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이펠 손흥민 선발. 오! 재밌겠다. 재밌겠어. 하하하. 시발 재밌겠다. 손흥민이 근데 만약에 볼터치를 한 10번밖에 못했어요. 역시 너흥 시발 퇴물이네. 저 새끼는 독일 분데스리아 쓸 때가 잘했지. 기복이 심하게 문제고 양발을 사용하지만 슛이 정점 잡지 못하는 게 잘못이야.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손흥민이 두 골 정도 딱 넣어요. 와! 역시 손흥민! 우리 형, 우리 형! 쭉쭉 가자! 차범근 넘어서보자! 차범근은 그 밑에 새끼가 더 문제야. 차범근! 최고의 축구 스타였지! 정말 잘했지! 아, 그때가 그립다. 근데 아이디 보면은 씨발 제너럴 90 90년생이에요. 씨발 새끼 차범근 형님 축구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새끼가 그때가 그립다. 씨발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저도 어제 중계할 때 존나 뭐라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축구의 문제점 너무 네티즌들이 쏘아붙여요. 옛날에 지성이 형님 맨유 갔을 때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박지성 선발 출전 맨유에서 뛰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멋있지만 뭐라 했습니까? 몇몇 네티즌들 벤치성 씨발 새끼들 그런 새끼들 만약에 공항에서 지성이 형님 출국하다 지성이 형님 복이라도 하면 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성이 형님이 2006년 월드컵 때 제2차기 해가지고 딱 골로 가지고 갈라스 씨발 빡쳐가지고 하늘 위로 공을 쏘아붙였을 때 그때 다같이 좋아했으면서 갑자기 벤치성이라 존나 까고 남 잘되는 걸 족도 못 보고 남 안되는 걸 신나가지고 존나게 까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깔만했어요. 왜냐? 한국 축구의 문제점 황희찬을 원톱에 두고 롱볼을 쳤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네? 황희찬이 원톱에 있는데 거기다 주고 그 롱볼을 했어요. 김신욱도 아니고. 이거는 축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못 느끼고 박문성 형님이 트위터에 올린 걸 보고 베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 일단 그건 죄송하고 저는 축구를 보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제가 출할못인지 몰라도 그걸 그 박문성 형님 걸 베꼈습니다. 사실은. 예. 자! 어제 누가 문제였냐? 곽태희 선수! 곽태희 선수 사실 제가 존경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정말 노력하고 좋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곽태희 선수 K리그에서 PK 페널티킥을 상대에게 줄 확률 1위예요. 1위. 나이 37세. 발이 느리고 좀 노쇠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슈텔레케는 씨발 급하고 급하니까 자기가 믿을만한 선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가 새로 발굴하면 그 선수가 내 전술에 맞을까? 지 전술에 확신감이 없으니까 지가 그냥 아는 선수 뽑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 마치 누구처럼. 박주영을 사랑하는 남자 있잖아요. 그 형님 지금 중국 가서 감독하시고 계신데 그게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곽태희 선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다이 사이로 공이 빠지는 거 아니니까 사실 세 번째 골 그게 사람입니까? 진짜로? 예? 아니 저는 진짜 좀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감독은 이근호였습니다. 이근호. 이근호가 투입되자마자 한국 공격이 존나 살아났어요. 어제 그라운드의 감독은 이근호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까지 말라면서 계속 간다고? 아니 이거 뭐 어제이랑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씨발 월드컵 못 나가는데. 예? 2018년도에 다 남들은 진짜 프랑스는 올레 이러면서 다 신나가지고 월드컵 볼 때 그럼 우리나라 못 봅니까 여러분들? 예? 그럼 저도 중계 못 봐잖아요. 저도 중계목이 못 하잖아요. 그럼 씨발 딱 봐도 내년에 한국 대 이탈리아 걸리면 10만 각이구만. 예? 아 존나 빡치게 하고 있네. 아 맞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의 문제점이 뭐냐면 늪축구. 이게 이겼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축구에 색깔이 없어도 계속 이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쪽으로
슈트레케 감독의 축구의 장점이 뭔 줄 아냐? 어떻게든 이긴다는 거다. 경기에 색깔이 없지만 막상 보면 승점은 빠있지. 이게 슈트레케다. 그러니까 지니까 그 새끼 하는 말이 저 새끼는 언제까지 축구 색깔 없는 걸로 가냐? 내가 감독이도 잘하겠다. 물론 난 FM 4년 했지만 씨발 말이 달라져요. 예? 어제 축구는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카타르 FIFA 랭킹 88위 최하위. 어제 그 레이카르스 선수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비하를 했죠. 팔 다친 걸로. 그렇게 해놓고 지가 이렇게 다리 다친 척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꿈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열받아요. 씨발년이 진짜로. 예? 다음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제가 나갈 수 있다면 저 진짜로 대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K리그 구단 중에 저를 명예선수로 영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일단 K리그에 관심이 가져져요. K리그에 관심을 가져집니다. 여러분들 어제 새로 나온 황일수 선수 누군지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를 일단 영입하고 그러면 경기 30몇 경기 중에 저를 한 경기라도 투입하면 그러면 거기에 또 감빡이들이 감스 보려고 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K리그 팬덤이 형성되죠. 그럼 다른 구단에서도 씨발 나도 해야 되나? 나도 BJ나 연예인 영입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K리그에 관심이 높아지겠죠. K리그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축구 지식이 높아지고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무작정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수 선발을 할 때 이제 감독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슈텔리케 감독이 네이버 배대 보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네이버 배대에서 이거 약간 개소리긴 한데 솔직히 누구 뽑겠지? 이러면 그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 일단 존나 개소리긴 한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K리그 선수들도 존나게 불쌍해요. K리그 선수들 씨발 거 밥만 먹고 축구 존나 해가지고 득점 랭킹 1위 찍었는데 대표팀 뽑히지도 못해요. 과연 대표팀 그 뽑는 과정을 이제부터는 대한축구협회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뽑았는지 좀 이유까지 적어서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딱 봤을 때 명단을 보고 항상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 축구 명단에 이런 게 있어요. 어? 이 새끼는 왜 뽑았지? 딱 봐도 주전은 아니야. 딱 봐도 씨발 그 외국 리그에서 다 이러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저는 육상 선수인 줄 알았어요. 육상 선수 계속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리길래. 근데 그런 선수가 명단에 올라가 있고 사실 지동원 선수 정말 잘합니다. 올림픽 때도 잘했고 골도 잘하고 달리기도 빨랐어요. 근데 어제의 지동원 왜 갑자기 거기서 개인기를 연습하세요? 예? 윙이 뭡니까? 윙 말 그대로 날개니까 가가지고 코로 돌아 물 좀 주고 그게 윙인데 씨바 어제 개인기 연습하고 벨리댄서도 아니고 벨리댄서 어디 그 대회 나가세요? 카타르 자체가 피지컬이 좋고 그렇게 빠르지 않고 몸싸움으로 하면은 어제는 이청용이나 남태희를 아예 그냥 선발로 놓고 해야 돼. 처음부터 지동을 놓고 아니면 아예 빠른 기동성이 좋은 이군호를 집어넣던가. 어제 이군호 집어넣고 경기 보셨습니까? 바로 동점골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는 왜 그 잘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황희찬한테 롱볼 하니까 그 새끼들 존나 쉬운 거야. 그냥 계속 헤딩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갑자기 씨발 황일수 이군호 황희찬 세 명이 존나 스위치하면서 계속 흔드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또 한국 축구의 특징 동점골이나 비기고 있을 때는 갑자기 축구가 잔잔해져요. 마치 자기가 이기고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 또 정신 못 차리니까 골을 막혔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히딩크 감독님 때처럼 나이 어린 사람 할 때도 기회를 줘야 돼. 나이 어린 사람에게 그 패기를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슈트레키 감독이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K리그도 한번 봐보고 K리그 2부 리그도 이렇게 한번 봐보고 근데 계속 뽑았던 애들만 계속 뽑고 맨날 홍정호 맨날 곽태희 맨날 김영권 씨발 맨날 홍정호 그렇게 해가지고
축구 전문가도 아닌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늘 그 베스트11 누구예요? 그럼 축구 모르는 사람도 아 내가 보기에는 그 곽태희, 황정호 이렇게 말할 지경이야. 포백 같은 경우는 예? 수비가 씨바 이게 뭡니까 진짜로. 나라마다 대표되는 수비가 있죠. 네스타, 스페인의 푸욜. 근데 우리나라 누구야? 홍명보 한 명 빼고 아무도. 최진철, 김태형. 그럼 그 형님들이 은퇴했는데 다시 복귀해가지고 축구해야 합니까? 씨발 진짜로?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대한축구협회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역대 감독 조사하면서 잠깐 앞에를 봤는데 월드컵 도중에 감독을 사임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칭찬 한번 할게요. 이야 차범근 감독님 이거 참 대단해요 진짜로. 예 이 진짜 입회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범근 감독님이 옛날에 K리그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이제 말한 적이 있었어요. 대놓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근데 그거를 제가 알고 막아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부터가 잘못이에요. 이거부터가.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이용수 그 기술위원장하고 같이 동시에 사퇴를 하면서 정혜성 코치가 될 것이다. 정혜성 코치 잘하긴 잘해요. 그 허정무 감독 그 밑에 있었던 코치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제 국내 감독으로 가보자. 국내 감독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멤버 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밀어주는 김호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그 밑에 또 감독들이 있겠죠? 그럼 똑같은 감독 아니면 좀 갑자기 또 이제 또 같이 물살 올라가지고 이번에 신태용을 믿어보자. 그럼 신태용 감독이 하다가 만약에 저버리게 하면 그럼 신태용 감독 뭔지야 씨발 평생 고개 들지도 못하고 다니고 이래서 이 감독이 다시 대한민국을 안 맞는 이유가 이겁니다. 핀 베어백 감독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잘할 때는 씨발 존나 이러고 못할 때는 존나 뭐라고 대한민국 축구는 너무 많은 걸 바라려고 한다.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노나 감독도 많잖아. 라니엘이 중국은 돈 써서 마르첼로 리피 썼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은 돈 써도 지금 5등이잖아. 돈 써도 이렇게 되는 시대에 슈틸리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보니까 선수 때는 레알 마드리드 존나 잘했던 선수예요. 근데 지금 그 감독 그거를 봤을 때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슈틸리케 과연 정답일까? 중동에서만 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 근데 우리나라 네티즌 뭐라 했습니까? 꼭 저런 씨발 새끼들 있다. 감독 뽑으려면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씨발 뭐라고? 오히려 중동 쪽에서 감독이 있으니까 아시아 예선 때 잘할 거잖아. 못했잖아. 씨발 못했잖아. 응?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응원할 거면 계속 응원하고 나도 문제야. 이 개새끼야. 어? 나도 문제야. 저 뭐라고 했죠? 슈테르키 감독 믿어주자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또 다시 짜르르 하잖아요. 저도 문제예요. 저부터 일단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슈테르키 감독 잘할 줄 알았어요. 거의 생긴 게 약간 우승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승이었어요. 아예 그냥 승을 생각하는 새끼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놓고 저번에 한다는 말이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전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수들이 그 전술을 따라주지 못했죠. 씨발 전술이라고 해봤자 맨날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 아니 나는 대한민국 축구가 다 스콜스만인 줄 알았어. 아니 애들이 이거에 미쳐가지고 이거 좀 그만하세요. 기성용 아니면 하지마 제발 좀. 어? 계속 이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돈을 좀 쓰더라도 명장들 대한축구협회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감독 말고 진짜로 고집도 좀 있고 어? 야 이렇게 해라.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제 방식은 이건데 저는 A로 가겠습니다. 아니 좀 B로 좀 해주라니까. 아 저는 A로 할게요. 이런 감독 좀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아 저는 귀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아니 왜냐면 그 세계 축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근데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도 좀 잘하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처음에 감독이 그렇게 나왔을 때도 명장 감독들 중에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 같으면
K리그에서 오래 뛰고 터키를 3위로 올렸던 2001 귀네슈 감독. 그 사람이 이청용, 기성용 다 발굴하고 그랬잖아. 그런 감독도 있고. 맞잖아요. 포항의 파리아스 감독도 있고. K리그를 좀 한국 축구를 알아야 돼. 한국 축구의 그 흐름과 역사, 한국 축구의 시스템을 잘 아는 남자. 하지만 세계 축구에 부딪혀도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축구에 모르고 일단 언어부터 안 되는데 와가지고 언어 그... 야, 아니 이거부터 문제야. 그냥 바로 한국말 할 줄 알아서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슈텔리케가 와가지고 그럼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슈테리키 감독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고 이게 문제예요. 바로 가야 돼. 다이렉트로 바로 씨바 한국말로 가야 돼. 야 기성용 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기성용 뭐해? 홍정호 좀 더 움직여! 씨바 그러니까 3초 지났잖아. 그러니까 골 먹히는 거 아니야.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야 돼.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어?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네가 뭘 하냐?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축구 모르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화가 나 있잖아요. 월드컵 4년마다 열립니다. 4년.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월 29일이 그게 4년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 생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받냐?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진짜 내년에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 월드컵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드컵 하면 일단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수업을 안 듣고 그걸 들어줘요. 그게 존나 꿀이에요. 예? 그리고 존나 좋은 게 가끔 어떤 회사들은, 그럼 축구까지 보고 늦게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나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중계를 해가지고 피를 빨 수 있어요. 자, 일단 말이 좀 이렇게 너는 한국 축구의 문제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축구협회 그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갔을 수도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그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뽑으면 어떨까요? 예? 저는 이런 거는 저 지성이 형님이 좀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예. 아니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아니, 맞잖아요. 피파 월드컵.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몰라, 씨발. 바빠 죽겠니? 말고, 시라리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예? 아니, 이게 현실이야. 지나간 사람한테, 혹시 대한민국 그,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씨발 왜 자꾸 말 걸고 씨발 지랄이야. 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대한민국 제가 방송에서 이랬어요. 대한민국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요? 다 아니라고요. 다 우승을 목표로 가야지. 여러분 2002년에 4강 갈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탈리아전 졌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응암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첨단에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곳에 거기서 오줌 싸고 있었는데 46분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씨발 오줌 다 싸지 않고 여기 반바지에 이만큼 흘린 다음에 아 씨발 이거 뭐야 나가니까 설기형 골 왼발로 골랐어. 4강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외신들은 한국 존나 무시했죠. 뭐라고 했어요? 어? 사실 반칙이 많았는데 그냥 뭐 그거였다.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해 씨발. 응? 이거 제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누구야? 이강인, 이승우 또 누구야? 또 말해보세요. 이강인, 이승우 그 다음에 누구야? 백승호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쭉 치고 올라오면 할만하단 말이야. 진짜로 이거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한 그 김로만 이런 그 좋은 인재들이 있기에 좋은 감독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총 한번 그 조합을 해보자면 그 우리나라 네티즌 저 포함해서 너무 까지만 말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아 그래 잘했다 잘할 땐 잘했다. 근데 어제 경기는 진짜 족같이 못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한민국 그 감독들도 돈을 좀 써서 명장을 한번 써보자 진짜로. 근데 명장을 써도 제가 봤을 때
털리면 또 뭐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히딩크 감독도 사실 2002년 전에 컨페디션컵에서 5대0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존나게 지다가 갑자기 스코틀랜드 전부터 갑상해가지고 스코틀랜드랑 이겨버리고 잉글랜드 비겨버리고 프랑스한테 안타깝게 2대1로 치고 갑자기 막 존나 이렇게 각성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근데 그 히딩크 감독도 명장이었습니다. 개 신명장! 명장 중에 명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명장이 답입니다. 아 3대2.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명장을 써야 돼. 야 옛날에 그 감독 왔던 사람 누구야? 봉프레레. 그런 사람도 사실 명장이야. 봉프레레. 봉프레레를 왜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썼냐면 히딩크의 영향을 받고 아 우리나라는 그 네덜란드 축구가 답이구나 그랬었어요. 그 안 되니까 이제 또 포르투갈의 쿠엘류 감독이라고 썼었죠. 근데 그런 이제 오만 쇼크 해가지고 오만한테 3대1로 처발려가지고 그렇게 좀 감독을 교체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브라질도 파푸아 푸기니 이런 데한테 져.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사실 월드컵 예선이어서 카타르한테 져도 상관없지만 감독을 교체해도 나라 좀 썩은 좀 축구 못하는 그런 나라한테 좀 져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비하를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파푸아 푸기니가 사실 축구를 잘 하진 못해요. 아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셨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건 축구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역대 대한민국 감독 어떤 사람이 있었고 몇 승을 했고 어떤 감독들이 있었는지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